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고성 지역 소재 군부대 소속 26살 A 상병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군부대와 고성군 등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서울로 휴가를 다녀왔고, 은평구에 사는 모친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곧바로 검체 채취 검사를 진행해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고성 지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등록됐습니다. 한편 군부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휴가에서 복귀한 군인들을 2주 동안 격리해 A 상병은 격리 공간에서 지냈습니다.